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성된 ATP를 바깥쪽으로 배출하고 또 바깥쪽으로부터 ATP 합성에 필요한 ADP, PI를 안으로 들이는 그 기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리 옮김 요소, 트랜슬로케이스가 관여하는데요.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자리 옮김 요소와 인산 자리 옮김 요소가 관여됩니다. 이제 보면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자리 옮김 요소를 보면 이것은 앤티포터로서 ATP 함자를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동시에 바깥에 있는 ADP를 안쪽으로 들이는 그런 요소고요. 이때 그 에너지는 이두 개의 차이를 보면 마이너스 1 차지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바깥쪽에는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가 바깥쪽에 형성되는 것이 이 양성자 구동력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다른 것은 인산 자리 옮김 효소는 인산이 양성자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인산은 마이너스 차지가 한개 또는 두개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동되는 종류는 하나의 차지를 띠고 있는 것만이 이동되는데 안으로 들어와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그 차지의 그 변화는 없지만 같이 들어오는 양성자 바깥쪽에 많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같이 수송하는 그런 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다시 말하면 ATP 생성 요소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자리 옮김 요소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ATP 신사솜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내막에서 전자 전달 반응은 안에서 일어나죠. 반면에 대부분의 NADH가 안에서 생성되는 데 비해서 해당 작용에서 일어나는 생성되는 NADH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NADH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이는 기작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기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산 아스파트산 왕복 통로입니다. 이것은 이제 포유동물의 간, 신장,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기 보면 옥살 아세트산이 NADH를 써서 말산으로 환원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산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운반체라고 하는 막단백질에서 안으로 들이는데 이때 들일 때 앤티포터로서 안쪽에 있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을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배출되죠? 자, 들어온 말산은 역반응에 의해서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 NADH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밖에 있는 NADH가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는 그런 재생시키는 상태가 과정이 될 건데요. 옥살 아세트산은 글루타메이트로부터 아민기를 받아서 아스파르트산이 됩니다. 이때 글루타메이트는 알파 키토글루타르트가 되겠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바깥으로 앤티포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스파르트산을 바깥쪽으로 배출할 때이 운반체는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앤티포트입니다. 동시에 글루타메이트를 안쪽으로 들이죠. 바깥으로 나간 아스파르트산은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로부터 에 아민기를 넘겨줘서
옥살 아세트산이 되고 글루타메이트가 생성이 돼서 이것이 다시 이제 들어오는 데 쓰이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한번 돌 때마다 세포질에 있는 NADH가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또 다른 기작은 3인산 글리세롤 왕복 통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포유동물의 골격근이나 뇌 또는 이제 곤충의 날개 그 근육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3인산 글리세롤이 관여됩니다. 다이하이드락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NADH를 소모해서 3인산 글리세롤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역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수소가 FAD에 넘겨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FADH2로 됐다가 Q 유비퀴논으로 전달돼서 콤플렉스 3로 들어가죠. 이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전자 주계를 다룰 때네 가지 중에 하나로서 다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이 세포질에 있는 NADH가 FADH2로 전환돼서 전자 전달 반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ATP를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텐데요. 자, ATP 합성 화학 양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NADH를 썼을 때하고 FADH2를 썼을 때 체액들의 산소로 전자가 전달되면서 ATP가 합성될 텐데요. ATP가 몇 분자 합성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NADH하고 석신에트로부터는 FADH2가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FADH2로부터는 몇 개가 생성되느냐 얘기죠. 자, 양성자 이동 개수는 10개, 6개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다 ATP 합성에 필요한 양성자의 개수는 4개, 4개로 볼수 있습니다. PO 레이쇼는 뭘 나타내냐면, 양성자 이동에 따른 ATP 합성 비율을 나타내는데, 산소의 소모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자 전달 반응이고, 전자 전달 반응에 따라서 양성자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의 감소량은 다시 말하면 양성자의 이동 개수를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P는 이제 ATP 양의 합성량이 될 텐데, ATP 양을 측정하는 것보다 ATP 양의 합성에 쓰이는 인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인산량의 감소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PO 레이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때 경우 NADH 경우는 2.5, FADH2의 경우는 1.5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3.2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포도당이 완전 산화됐을 때 ATP가 얼마만큼 생성되느냐를 살펴보면, 해당 작용에서 두 분자의 NADH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3개 FADH2나 또는 NADH로 그대로 될 경우 각각의 3개, 5개의 ATP가 합성된다고 볼수 있죠. 자, 자체적으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서 2개의 2분자의 ATP가 합성됐죠. 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연결시키는 그 반응에 의해서 2개의 NADH가 생성됩니다. 이것으로부터 5개의 ATP, 그 다음에 이제 TCA 사이클에서 아세틸 코에이로부터 일어나는 생성되는 6분자의 NADH하고 2분자의 FADH2, 그 다음에
기저 순행산화에서 생성되는 두 분자 ATP 또는 두 분자 GTP 해서 전부 다 합치면 30개 내지 32개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억해 둬야 되죠? 이제 산화적인 산화 과정의 조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적인 산화 과정은 세포의 에너지 요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ADP, ATP보다는 ADP의 그 농도에서 아주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ADP에 의한 박계제어, 억셉터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ATP 곱하기 PI 분의 ATP 농도로 표현되는 질량 작용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것은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산소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자 전달 반응이 원활하지 않아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F1 ATPase에서 ATP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ATP를 소모하고 그러므로 해서 양성자가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한마디로 엉망이죠. 따라서 이런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ATPase가 작동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기작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IF 조절 단백질이 그 가운데 이 단백질이 두 개의 그 F1 ATPase에 결합해갖고 이 회전을 못하도록 갬마 프로틴의 회전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그 조절 기작이 존재하는데 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IF 단백질은 정상적인 pH에서는 구조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 이제 구조가 없는 단백질을 우리가 intrinsically disordered protei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pH가 6.5보다 낮아지면 그 상황은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알다시피 이제 락테이트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해당 적용이 활발하면 많이 생기는 이제 누적되는 피부산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저산소 중에서는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기작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계에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PDH 카이네즈의 발현이 증가돼서 PDH를 활성도를 이니비션하는 기작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TCA 사이클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서 생성된 NADH와 FADH 양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 전달계가 약해지겠죠. 또 다른 것은 전자 전달계의 복합체 4의 한 성분인 COX-4-1을 분해하고 이것을 이제 COX-4-2로 치환하는 기작이 됩니다. 이 4-2는 저 산소 중에서 최적화된 효소인데요. 이것들 가능하게 하는 이두 가지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와 COX-4-2의 생성은 HIF-1 전사 인자에서 조절됩니다. 이 PDH 인산화 효소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작용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해당 작용 효소들도 이 저산소증 유도 인자에 의해서 HIF-1에 의해서 증가됩니다.